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설빔으로 차려입은 가족들은 고궁등을 찾아 각종 민속놀이를 즐기면서 연휴를 보냈습니다. 도심의 거리가 텅 빈 채로 남은 가운데 2천만이 넘는 수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한꺼번에 밀려드는 귀성 차량의 교통소통을 돕기 위해 서울 인근의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하는 등 관계기관에서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비상근무에 임해서 예년에 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로공사와 치안당국은 휴일도 없이 오히려 더욱 많은 인원이 휴일 근무를 했고 특히 6만여 명의 경찰 공무원이 연휴 교통과 치안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정원식 국무총리는 비상근무 중인 서울시와 경찰청, 서울역 등을 돌아보고 각종 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흘 동안 계속된 연휴 기간에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은행에서도 현금 보관 업무를 했으며 전국의 주요 병원들도 응급실을 운영했고 약국은 구별로 문을 열었습니다. 구로공단 등 공업단지 근로자들은 설날 연휴를 맞아 대부분이 고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출업체에서는 설날에도 일손을 놓지 않고 생산을 늘리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도 근로자도 망한다는 공통인식 아래 최선의 길을 찾은 업체에서는 설날 연휴 기간에도 정상 근무를 하면서 다시 뛰자는 근로 의욕을 다짐했습니다.